안녕하십니까, 펠콘샵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비행장에 실제 비행기를 들고 언필드에 나와봤습니다. 처음에 비행기를 구매를 했을 때 이 비행기를 내가 어떻게 세팅하고 어떻게 비행기를 날릴 수 있는지 그 제일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동영상을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해줄 비행기는 볼란텍스 RC에서 나오는 제일 기본적인 요 고익 데카슬론이라는 고익 비행기고요. 제가 옛날에 날리던 비행기라서 좀 깨끗하진 않은데 어쨌든 아직도 잘 날고 있는 비행기입니다. 그리고 조종기는 스펙트럼에서 나오는 DX6 조종기입니다. 스펙트럼에서 나오는 조종기들은 DX6에서부터 DX9 또는 DX12까지 전부 다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충분히 동영상을 보시고 세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처음에 비행기를 처음에 구매를 하셨으면은 수신기를 비행기에 장착을 하셔야 되는데 수신기를 장착하고 조종기와 바인딩 하는 방법은 다른 동영상에서 이미 소개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이제 비행기를 처음에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비행기를 세팅을 하기 위해서 일단 조종기 전원을 먼저 켜야 되겠죠. 조종기 전원을 켜고 조종기에서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비행기가 올바르게 선택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조종기의 전원을 켜고 나서 비행기에 배터리를 연결합니다. 자, 비행기에 배터리를 연결하셨으면 이제 모든 타각들이 정상적인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그걸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조종기, 자, 지금 모드 1 기준입니다. 모드 1 기준으로 조종기의 왼쪽 스틱을 아래로 당기면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조종기 왼쪽 스틱을 위아래로 움직이면은 비행기의 수평꼬리 날개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요. 그리고 조종기의 왼쪽 스틱을 좌우로 움직이면 비행기의 수직꼬리 날개가 좌우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스틱, 에일로론 스틱을 좌우로 움직이면 두 날개가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면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 스틱을 위로 올리면 모터가 돌아가야 됩니다. 모터가 돌아갈 때는 조심하셔야 되겠죠. 오른쪽 스틱, 스로틀 스틱을 위로 올려서 모터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이걸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움직이는 것은 확인을 했으니까 자, 방금 제가 움직이는 게 만약에 이거를 움직였는데 뭐 다른 게 움직인다 그러면 수신기와 연결하는 서버의 선이 잘못 연결이 된 거니까 이전에 설명했던 다른 동영상을 먼저 참고를 하셔서 수신기에 서버를 어떻게 연결하는지 그 동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모든 서버들이 제대로 연결이 돼 있다는 가정하에 이 동영상을 마저 촬영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엘리베이터 스틱을 아래로 당기면 꼬리 날개는 위로 올라와야 합니다. 위로 올라와야 하는데 지금 이 비행기는 엘리베이터 스틱을 아래로 당기면 꼬리 날개가 밑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자, 엘리베이터가 일단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고 러더 스틱은 왼쪽으로 제끼면 러더 꼬리 날개가 왼쪽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반대로 움직이고 있네요. 그리고 에일러론 스틱은 왼쪽으로 제끼면 왼쪽 날개가 올라오고 오른쪽 날개가 내려와야 합니다. 왼쪽으로 제끼면 그러니까 제끼는 방향의 날개가 올라와야 합니다. 근데 지금 왼쪽으로 제끼니까 오른쪽 날개가 올라오고 왼쪽 날개가 내려가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각 타면들의 움직이는 방향을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종기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 롤러가 있습니다. 롤러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메뉴에 진입을 하는데 Function List라는 메뉴가 들어가지죠. 여기서 롤러를 굴리면 이렇게 다른 메뉴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있는 서버 셋업으로 들어갑니다.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서버 셋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롤러를 굴리면 이제 작은 메뉴들로 이렇게 커서가 이동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여기 트라벨이라고 적혀 있는 이쪽에서 한번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트라벨이 깜빡깜빡 하고 있을 때 롤러를 굴려주시면 리버스라는 항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한번 클릭해서 리버스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에일로론, 엘리베이터, 러더를 리버스를 할 겁니다. 스로틀은 리버스를 하면 안 됩니다. 스로틀은 지금 모터기 때문에 모터는
우리가 이 스로틀 스틱을 밑으로 내렸을 때 정지를 하고 위로 올리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리버스를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게 에일로론과 엘리베이터와 러더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지금 리버스를 해볼 겁니다. 자, 한번 에일로론을 일단 리버스 하기 전 상태를 보겠습니다. 에일로론 볼게요. 자, 현재 리버스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에일로론이 왼쪽으로 제끼면 얘가 올라와야 되는데 얘가 내려갑니다. 왼쪽으로 제끼면 왼쪽 날개가 올라와야 하는데 왼쪽 날개가 내려가고 있죠. 자, 그래서 화면상에 요 에일로론을 리버스를 할 겁니다. 예, 요 에일로론이 요 롤러를 굴려서 에일로론이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롤러를 클릭 한번 해주시면은 에일로론에 있는 요 마크가 위로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에일로론이 리버스가 된 겁니다. 이제 왼쪽 스틱을 한번 왼쪽으로 제껴 볼게요. 그러면 왼쪽 날개가 올라갑니다. 예, 정상적으로 리버스가 되었죠. 오른쪽으로 제끼면 오른쪽 날개가 올라가고 왼쪽 날개는 내려갑니다. 자, 에일로론 리버스는 됐습니다. 이제 엘리베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도 현재 상태에서는 엘리베이터 스틱을 아래로 당기면 스틱 보이게 해주세요. 엘리베이터 스틱을 아래로 당기면 날개, 꼬리 날개가 올라와야 됩니다. 조금만 더 넓게 찍어주세요. 예. 꼬리 날개가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은 엘리베이터 스틱을 당기면 꼬리 날개가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롤러를 굴려서 엘리베이터를 선택을 하시고 클릭해주시면 엘리베이터가 리버스가 된 겁니다. 이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엘리베이터 스틱을 아래로 당기면 꼬리 날개가 위로 올라옵니다. 정상적으로 된 거고요. 이제 러더를 한번 보겠습니다. 초등기 왼쪽 스틱을 왼쪽으로 당기면 왼쪽으로 이렇게 제끼면 수직 꼬리 날개가 러더가 이제 왼쪽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롤러를 굴려서 러더 쪽에 갑니다. 여기서 한번 클릭해 주시면 러더 리버스가 된 겁니다.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러더 스틱을 왼쪽으로 제끼면 수직 꼬리 날개가 왼쪽으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리버스 설정은 다 끝이 났습니다. 움직이는 방향들이 전부 다 맞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비행기를 날 수 있는 제일 기초적인 세팅은 완료가 된 겁니다. 다시 메인 화면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조준기의 백 버튼을 클릭 해주시면은 예, 메인 화면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무엇을 보셔야 하느냐면은 기계적인 링케이지들의 중립 상태를 보셔야 됩니다. 링케이지가 뭐냐면 이 보시면은 비행기의 날개를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조종 스틱을 움직이면 비행기 날개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겠죠. 이렇게 움직이도록 하기 위한 이 철사가 있습니다. 철사. 이 철사를 링케이지라고 합니다. 이 철사의 길이를 조정할 수 있는 요 부속이 조그마한 게 하나 장착이 되어 있어요. 예, 요 링케이지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부속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용해서 이 수평이라든가 수직이라든가 이런 게 맞는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보시면은 지금 제가 세팅을 워낙 잘 해놔서 이게 수평이 딱 맞게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예요. 내가 조종 스틱을 아무것도 안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는 수평 꼬리 날개에 수평이 이렇게 딱 맞아야 됩니다. 이게 뭐 약간 이렇게 올라와 있다거나 약간 내려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만약에 이게 수평이 약간 안 맞다 그럴 때 어떻게 보정을 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요 링케이지 끝에 달려있는 요 플라스틱 부속을 양쪽으로 벌리면 이렇게 쏙 빠질 겁니다. 예, 쏙 빠지죠. 예, 이렇게 빠집니다. 빠지고 나면은 요 안에가 나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을 오른쪽으로 돌려서 조아주거나 조아주면 링케이지가 짧아지는 거죠. 또는 왼쪽으로 돌려서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풀면은 링케이지가 길어지는 거겠죠. 자, 만약에 내가 링케이지를 많이 풀어주면은 아주 많이 한번 풀어볼게요. 거의 끝까지 풀어보겠습니다. 많이 푼 상태에서 링케이지를 꽂아볼게요. 링케이지를 이렇게 꽂아보면 자, 내가 조종 스틱을 안 움직이고 있는데도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위로 많이 들려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위로 들려 있으면 비행기가 날 때 똑바로 안 날고 자꾸 머리를 들게 됩니다. 하늘로 자꾸 날아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계적으로 이 중립을 충분히 잘 맞춰주셔야 됩니다. 이걸 한 번에 잘 맞출 수 있는 특별한 요령 같은 건 없고요. 몇 번 꽂았다 풀었다 하면서 눈으로 자꾸 보면서 내가 제대로 맞춰졌는지를 확인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약간 밑으로 내려갔네요. 조금 더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수평이 맞춰졌죠. 자, 우리가 요 끝부분을 연결할 때 요거 컨트롤 혼이라고 불리는 요 부분에다가 연결을 하게 됩니다. 컨트롤 혼에 보시면은 보통 구멍이 한 뭐 4개에서 5개 정도의 구멍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4개의 구멍이 지금 있는데 5개가 있는 경우도 있고 3개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컨트롤 혼의 구멍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이유는 이 구멍들 중에 원하는 곳에다가 꽂아가지고 사용을 하라는 건데, 구멍의 안쪽에 연결할수록 비행기가 이 타면이 더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링케이지가 똑같은 거리를 움직이더라도 안쪽에 꽂게 되면은 각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꼬리나게 훨씬 더 많이 움직이게 되는 거고요. 바깥쪽에 연결하게 되면은 각도가 좀 덜 나오게 됩니다. 좀 더 둔하게 움직이게 되겠죠. 보통 내가 아직 첫 비행이고 내가 어느 정도에 꽂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중간쯤에 꽂으시면 됩니다. 중간쯤에 꽂으면 되는데 이게 4개니까 저는 조금 조종을 잘 하기 때문에 안쪽에서 두 번째 칸에 꽂아가지고 예, 그렇게 연결하겠습니다. 이게 안쪽으로 꽂으면 안쪽으로 꽂을수록 비행기의 민감도가 상당히 예, 민감해지는 거기 때문에 날리기는 다소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자, 똑같은 방법으로 방금 엘리베이터를 세팅을 했듯이 요 러더 예, 수직 꼬리 날개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 스틱을 안 움직이고 있을 때 정확하게 딱 이렇게 수직으로 나오게끔 이렇게 링키지 길이를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조정을 해놨기 때문에 요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에일로론 쪽도 볼게요. 에일로론 쪽도 만약에 이 에일로론 타면이 수평이 안 돼 있고 약간 뭐 이렇게 올라가 있다거나 내려가 있다거나 올라가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마찬가지로 이 에일로론 쪽에 보시면은 또 링키지가 연결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링키지의 길이를 조절해서 에일로론이 수평을 정확하게 유지를 하게끔 그렇게 기계적으로 일단 트림을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